이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외국의 정상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막 몰려오더라. 그전에는 쿠데타를 한 놈들이기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시절에 외국 정상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이 방문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아마 전두환, 노태우 두 분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것만 해도 한 열 분 넘을 겁니다. 열 분. 그래서 어떻게 무슨 계산을 했는지, 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손가락이 모자라가지고 다 계산을 손으로 다 못하는 건지, 열 분 이상이면 계산이 안 되는 건지. 그래, 그 이야기 하면서 콜 수상하고 1993년 초에 만났는데, 그동안에 떠돌던 소문을 하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확인을 해줬어요. 콜 수상한테 당신 몸무게가 얼마냐고 물었답니다. 당신 몸무게가 얼마냐고 물었대요. 몸무게 묻는 것은 서양 사람한테는 당신, 더구나 뚱뚱한 사람한테 몸무게 묻는 것은 처녀 보고 지금 임신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뺨. 그러니까 콜 수상이 명답을 했더군요. 뭐라고 명답을 했냐. 그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라고 그건 하도 기가 차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콜 수상이 정상회담을 여러 수백 번 했겠지만 그분이 14년 동안 독일 통일의 1등 공로자고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수백 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질문은 처음일 겁니다. 그 하도 기가 차서 웃으면서 국가 기밀입니다 라는 것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소개한 걸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좌파 숙주 역할을 했다는 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야. 노태우 대통령이 쫓아낸 전교조 교사 1500명을 김영삼 씨가 복직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합법화를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골칫거리 집단을 만들어낸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제가 김영삼을 욕을 많이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홍준표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는 보수 우파 포퓰리즘을 하겠다. 좌파 포퓰리즘이 요새 무상 시리즈를 계속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도 우파 포퓰리즘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죠? 이게 보통 사석에서 말싸움할 때는 이런 말이 막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좌파를 잡는,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좌파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종북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퍼죽이다, 복집 파퓰리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좌파를 잡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말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도 우파 파퓰리즘을 하겠다 이래버리면 뭐가 됩니까? 싸울 수가 없죠. 이제는 저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나라당 대표가 우파 포퓰리즘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럼 좌파 포퓰리즘 하겠다.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좋은 전략적 무기 하나를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상납해버린 거예요. 남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겁니다. 신무기를. 그냥 저 신무기를 가지고 좌파를 절단될 수 있는데 그거를 저 어디 시궁창에 내버렸거든요. 그럼 왜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왜 이런 실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게 답을 하나, 답을 우리가 내야 그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뭐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예.
이념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념. 머리는 좋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이념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념 무장.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이념 무장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것 가지고 이념 무장이라는 결정적 약점을 절대로 만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이념 무장도 돼 있어야 된다. 이념은 신념입니다. 신념. 이념은 머리라기보다는 이 가슴이나 뭐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이런 실현을 한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홍준표라는 하나의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이념 무장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념 무장도 안 되고 머리도 나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요 세 가지.